샬롬. 신일기 이건희 목사입니다. 지난 여름 정말 무더웠죠. 그 무더위가 이제 사라지고 신선한 바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추석 명절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마다 좀 자리를 정돈하시고요. 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함께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원하네 전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이렇게 감사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여름 정말 무더웠는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채워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영육이 강건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당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파송한 내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이 명절에 외롭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에 속한 99개국 2542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이 가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인사를 또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좀 특별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좀 뭐 네, 어색할 수도 있지만 네. 해피 추석 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네. 추석은 감사의 절기예요. 그리고 우리 한가위 명절, 고요한 명절인데 감사와 축복의 명절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추수 감사절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칠칠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한 단어가 바로 화목이에요. 감사와 축복에서 정말 빼뜨리면 안 될 단어가 있다면 화목이죠. 만약에 감사하는데 불화한다, 축복하면서 서로 싸운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화목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리고 특권이고 사명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사예요. 꼭 우리가 뭐 미국 대사, 일본 대사 아니어도 화목의 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정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모여서도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왜 화목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또 가정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국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목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18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최고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화해의 개념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화해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라는 것도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화한 관계를 화목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화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직도 가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과 화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것은 직분이에요, 직분. 화목은 직분입니다. 직분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장로님, 뭐 권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이거는 섬김이에요. 화목은 섬김입니다. 19절에도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불화를 일으키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난다.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화목해야 되죠. 잠언서 17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빵이에요. 빵. 유대인들은 빵을 먹잖아요. 근데 빵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이스트죠. 여러분들이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서 맛있는 빵이 왜 맛있게 되냐면 왜 더 부드러우냐면 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룩인데 그 누룩이 없는 빵은 진짜 맛없어요. 그런데 이 마른 떡, 마른 빵을 가난한 사람들은 물이나 술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여기 보니까 제육이 많고 불안한 가정보다 낫다. 제육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 친구들 제육하면 뭐가 생각나죠? 제육볶음. 네, 바로 그 제육입니다. 네, 이거 잔치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은 물질적으로 아주 궁핍한 거 가족 정말 찢어지게 아니 찢어질 것도 없이 가난한 삶. 그러나 제육이 가득한 것은
아주 부자, 예? 재벌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차라리 재욕이 가득하고 쌈박질하는 것보다 먹을 것이 없도 그 가운데서도 화목한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정의 행복이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좀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일가 친척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화목의 대사, 네,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또 형제 또 자매 또 친척이 있다면 손을 한번 붙잡으십시오. 손 한번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네, 화목합시다. 네, 안 하는 사람들은 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추석 명절 온 가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정이 그리고 친척이 그리고 이웃이 화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나누며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신일의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